그럼 사모님이 오셔야지. 왜 사장님이 오셨어? 아. 궁금한 건 사모님이 많은데. 아니,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누가 아프든지 뭔가 또 손재를 볼 일이. 기운이 이렇게 변화가 자꾸 들어와. 예, 그건 맞아요. 그 보니까, 욱하든지 예, 뭐 맞아요. 성격이 그런 애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화가 난다 하죠? 예, 뭔가 그렇죠. 자꾸 부딪히는 게 보여. 예, 맞아요. 어서 오세요. 어쩐 일로? 아, 사장님. 올해는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뭔가 움직일 운이 아닌데, 그래요? 잠을 자게끔 냅둬야 되는데, 다 이렇게 세운 격이에요. 집을 고쳤어요. 뭐, 한다고 예, 수리를 했어. 왜 제가, 동티가 많이 나? 예, 저 맞아, 수리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딱 들어오는데 동티가 너무 많이 들면서 그동안 안정되고 쉽게 말을 하면 사장님도 그렇게 평탄하는 그건 아니에요. 사모님과 사장님을 보면 부부 사이에 뭐 직업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잠깐 떨어져 지내야 되는 일도 들어오고 사모님도 되게 촉이 빨라. 촉이 빠르다고 사주에. 그러니까 뭐 그걸 장사든 영업이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 사장님도 사주에는 나라에 녹을 먹든지 안정된 직업에서 뭔가 이렇게 덕망이는 분으로 살아 그랬어. 맞으면 맞다 하시고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왔는데 작년부터는 이 기운이 조금 바람이 든다 하죠. 좀 약간씩 자꾸 덜 떠요. 사장님 마음도 붕 뜨는 일이 생겼을 거고, 사모님도 이게 우리 영업이나 직업적으로 이런 바람이 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동을 하거나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올해는 뭔가 잠을 조금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를 고치든, 뭐 집에 뭐, 뭘 고칠 거 아니야? 이런 걸 고치면서 약간 바람이 든 격이에요. 아,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집 고쳐놓고 이 마음들이 붕 떠가지고, 기분이 좀 어땠을까? 안정이, 평상시 그 분위기보다도 고치니까 더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 그래요, 자기가. 그, 저도 마찬가지고, 저,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애도 뭐 고쳐서 마찬가지고, 예.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받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누가 아프든지 뭔가 또 손재를 볼 일이 하는 일에서 사모님과 사장님은 괜찮아. 아이들한테 뭔가 변화가 지금 계속 들어와. 그래서 우리 막내하고 다 같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막내하고 같이. 막내 괜찮아? 예, 괜찮긴 한데, 자꾸 모르겠어요. 지금 저, 그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꾸 그저, 전에보다 조금 좀, 눈에, 그 생각 외로 이게 많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막내가 조금 치거든. 친다는 말 알죠? 뭔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는 기분도 좋고, 이래서 좋다, 편하고, 막 이렇게 좋은데, 막내가 자꾸 치여. 자기 하는 일에서. 기운이 이렇게 변화가 자꾸 들어와.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욱하든지, 뭐 맞아요. 성격이 그런 애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화가 난다 하죠? 뭔가 그렇죠. 자꾸 부딪히는 게 보여. 맞아요. 그렇다고 막 크게 아프거나, 크게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 집에. 근데 뭔가 기운이 좀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바람을 툭툭 치니까, 쟤가 왜 저래?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쟤 갑자기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듯이 막내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 기운들이 조금 들어오는데, 어쨌든 동티는 조금 맞고 사셔야 될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조금 좋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하고 넘어가지만 내년 운세가 있잖아. 이제 곧 내년인데, 이제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좋은 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그게 금전적이든 아이들 직업길이든 학업길이든 좋은 운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꺾어져서 들어오는 게 들어와요. 그럼 누가, 우리 막내가 조금 많이 치를 것 같아. 바람이 든다 이거지. 그런 부분은 안정을 좀 시켜주면 별 문제 없이 애들도 다 똑똑하고 자기를 잘 알아서 하는데.
별 문제 없이 뭐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편안하다면 편안하고 큰 원 없이 사셨잖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크게 뭐 전보로 갈 일도 없고. 아, 저는 많은데 그저 배우자가 많이 이런 그 점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요. 그럼 사모님이 오셔야지. 왜 사장님이 오셨어? 궁금한 건 사모님이 많은데. 그죠? 사장님은 가라니까 지금 오신 거지? 네, 맞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오긴 하는데. 사모님이 아까 그랬잖아. 촉이 빠르고, 꿈에 선몽도 빠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좋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면 그 말이 딱딱 맞아. 그죠? 네, 맞아요. 대중님은 바치고 살지만 이 집안에 이끌어가는 거는 사모님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님도 와이프 하자 하면 그래 해. 네, 좋을 대로 해. 네. 이러고 사셨지. 네. 뭐 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모님은 엄마고 그죠? 아이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감이 남들보다 좀 빠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실 거야. 거기도 뭐 그 사시는 동네에도 많을 텐데, 그죠? 근데 뭔가 그런 직감이 오다 보니까 사장님 여기 보내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으나 그런 집을 고치든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집안에 동티가 나면서 당장은 큰 문제로 안 보이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일이 있으니 조금 피해가라고. 그래서 그 바람은 조금 안정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딸이라고 해도 아들 같은 사주들을 가졌어. 다 크게 되겠는데? 자기 일만큼은 누구한테 지지 않고 자존심들이 다 세고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있어서 괜찮아요. 누가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하는 애도 있어. 막내가 막내가 그런 게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 못 나가게. 왜 그랬어? 네? 시켜주지. 네. 아니 그런 게 별로 좋아되지 않아가지고. 사장님은 선비잖아. 고지고대로. 네. 그죠? 학생집 모범 학생이고 바른 아버지 학교 선생님처럼 공무원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 막내는 그런 끼를 조금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풀어줘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액땜한다 명땜한다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얘기들을 하듯이 우리 막내는 그런 걸 취미라도 하고 싶다면 조금 해줘야 자기 인생에 자기 몸이 덜 다치고 좀 더 많은 이들의 관계가 사회의 관계가 엄청 좋아질 인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막아버리면 애가 딴 쪽으로 자꾸 튀어. 몸이 아프든 나중에 그 기운이 자꾸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도 둘째가 제일 다방면으로 그게 다방면으로 다 신경을 쓰고 애살이 좀 많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어릴 때 보면은 애가 좀 엄마 아빠 하는 것도 자꾸 살피고 좀 부부싸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서서 견제도 하고 그렇죠. 눈치도 빨라가지고 달래줄 줄도 알고 그걸 잘해요.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큰애는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아들 같아 생각해. 네, 무심해 같아 그냥. 그런가 해가지고 정직하고 둘째는 요모조모 다 신경을 쓰면서 잘 살피고 막내는 좀 약간 천방지축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욕심도 많아. 네, 욕심도 많고 많은데 욕심은 많은데 이 능력이 잘 얘 능력이 아니고 욕심은 많은데 노력하는 게 싫어 얘는. 노력도 안 할 뿐더러 이것저것 그냥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야. 뭔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기운은 좋고 사주에도 먹을 복, 무려 복이라 하잖아. 이런 걸 다 타고 나서 재주재간이 있는데 우리 그런 막내가 여기 가도 조금 치고 하긴 잘하지만 실정도 빨리 내. 감각도 빠른데 실정도 빨리 내고 그래서 안정되기가 조금 힘든 게 우리 막내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을 고치고 지금 크게 안 아프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에 막내가 조금 많이 치고 내년 새에도 이제 마음을 잘 못 잡는 학업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뭔가 전공을 하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자꾸 붕 뜨는 거야.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저도 내년이면 이제 뭐가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 걱정을 좀 많이. 이제 정년퇴직하시죠? 네. 여기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집에 내려가야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이 없잖아요. 아니, 어차피 사장님도 이제 퇴직하시더라도 다른 거 하실 거 아니야.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걸 뭔가 해보세요. 근데 두 분은 가끔 봐야 사랑이 넘쳐. 그리고 정말 그 배우자가 지금 현재 장사하는 데서 장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재미가 없었을 거고, 사모님도.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내년 운세잖아. 내년에는 초반에는 좀 그렇다 해도 후반부터는 이렇게 상승세. 그게 금전에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많이 좋아져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모님 뭐 몸에 칼 낸 거 없어? 수술을 짰겠든. 아니, 그 오래전에 했죠. 한 십몇 년 전에. 그쵸. 예, 근데 내년에는 그런 게 또 들어와. 장사운은 좀 상승을 하나, 내 몸에 좀 아파서 뭔가 해서 몸에 칼될 일이 한 번 더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사모님 좀 많이 예민하거든. 네, 그거 맞아요. 보기 단점이 좀 예민해요. 잠을 또 이렇게 푹 주무시는 성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 모든 면에 조금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강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러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해서 집도 고치고 막 했는데, 왜 그때는 좀 우리 애가 그렇더니 내가 자꾸 아프지?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고쳤어? 네, 화장실도. 주당이 지금 많이 들어와. 네? 동티가 나면, 동티라는 거는 뭔가 잘못 건드려서 귀신이다 하잖아. 은기가 왕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영향을 아주 영이 말고 막내가 지금 계속 그 영향을 받아. 자기 마음이 아니야, 순간순간. 욱하는 게. 근데 예민한 엄마는 그걸 느낌적으로 알잖아. 그 귀신이 왔다, 뭐 어떻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저럴 애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무슨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을 여기 가라고 부탁을 한 거지. 인간하면 사모님도 그냥 넘어가고. 맞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 동티는 꼭 잡아줘야 됩니다. 꼭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 내년 운세에는 사모님 몸에 아플 일 조금 한번. 뭐 저는 뭐 이상 없습니까? 아, 사장님 아직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다면 그 부분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좋다고 이렇게 한 게 자꾸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여기까지만 가면 될 건 옛날 같으면 됐는데 그게 쫙 막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달고는 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의논하시면 사모님 또 방책을 하실 거야.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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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면서 큰 문제는 없었고, 운이라면 좀 따르는 집에 이제 구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하고 뭐 근심이 있으면 그게 잘 지혜롭게 잘 넘어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동티가 조금 난 겁니다. 집을 인테리어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여러 가지 집의 기운이 지금 붕 뜨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 치는데 안 하던 성향을 내보이면서 이제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현재 안 있다 보니까 직업 때문에 크게는 모르는데, 이제 사모님이 예민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조금 아플 일, 사람이 다칠 일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동티라는 거는 꼭 잡아주고 기운을 안정시켜줘야 모든 기운이 또 원래대로 좋게 돌아가면서 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동티는 꼭 잡아주시기면 괜찮겠습니다.